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프릭스 팀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스피디 니다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같은 팀의 미드 코로 이서영입니다.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1박 2일 팬미팅인데 진짜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저는 네, 저도 처음 치고는 미흡한 점도 많긴 했지만 되게 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즐겁게 놀아서 되게 좋았던 자리 같아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팬분들이 1박 2일 팬미팅이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. 선수들이 뭐 제대로 뭐 안 놀아준다던가 아니 뭐 같이 활동을 안 한다던가 그런 면이 있으면은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도 팬분들을 배려해주고 팬분들도 저희를 되게 많이 배려해주셔가지고 서로 간에 편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똑같이 서로 간에 배려를 하고 그냥 그렇게 배려를 서로 해서 사고 없이 무사히 좀 다들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레크리에이션 타임에 했던 뭐 몸으로 말해요라던가 그 빙고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했고요. 팬분들이 되게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신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다 재밌었지만 그 중에서도 술 한 잔 들어가면서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재밌었지 않나 싶습니다. 좀 많이 좋아하긴 하더라고. 아니 그러니까 팬들이 다 그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밥을 먹더라고요. 저희도 딱 오니까 저희끼리만 밥을 먹게 돼서 이건 좀 별로다 싶어서 돌아다녔더니 그제서야 다 이렇게 말문이 트여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가. 일단은 저희 사무국 분들이 되게 준비를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뭐 감독님이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1박 2일 팬미팅이 되게 좋았다 너희들도 하면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거다 하셔가지고 저희도 아 그러면은 감독님 말씀 사무국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니까 저희도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온 거죠.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좀 많이 불안했어요. 이렇게 1박 2일 한 것도 좀 그렇고 미성년자가 오면 어떡하지 뭐 등등등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1박 2일 팬미팅을 마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평인데 좀 수상레죠. 좀 물놀이도 하고 저희가 이번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좀 그런 몸 쓰는 활동 그런 것들을 다 제외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스트레스도 풀 겸 같이 하고 싶어요. 네, 저도 가평에서는 수상레저를 많이 하러 왔었거든요. 수상레저 아니면은 가평은 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수상레저를 했었으면 좋았겠고 아, 다음번에는 놀이동산을 다 빌려서 놀이동산을 가는 걸로 다 같이. 아, 아프리카 능력 됩니다. 대표님 파이팅! 아, 그 정도. 우선 저는 스프링 시즌에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썸머 시즌은 스프링보다 더 그리고 좀 저희 팀이 찍을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찍어보고 싶기 때문에요. 당연히 우승은 롤드컵 진출 아예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고 그 다음엔 롤드컵 우승이죠. 네. 네,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전 시즌보단 더 잘하자 하고 저는 이제 롤드컵을 무조건 가고 싶기 때문에 솔직히 썸머 때 결승 안 가면 롤드컵은 못 간다고 생각해요. 지금 저희 상황상 무조건 결승 가서 우승해서 롤드컵 꼭 가겠습니다. 일단 팬미팅에 신청하셨는데도 못 오신 팬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신청도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진짜 다음 기회에는 꼭 같이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여기 안 오셨더라도 저희 응원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응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되게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혼자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. 아, 되게 정말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또 다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네요. 정말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프리카 파이팅! 파이팅! 팬분들 사랑합니다.